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하면 다 패배하지 않습니까? 투표하면 국민의 힘이 백전백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울산광역시입니다. 56개의 읍면동입니다. X축 수직 수평 전부가 다 뭐죠? 표를 집어넣어줘가 플러스가 나온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차이가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평균 11.26%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평균적으로 11.26% 더 큰 겁니다. 미친 수치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도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표를 집어넣어줬다는 거죠. 이게 표를. 유령 사전투표도 확보한다면 표를 다 더해줬다는 겁니다. 더해줬으니까 이렇게 11.26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도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보시죠. 울산 중구 학성동 플러스 11.2%, 방구 1동 15.2%, 방구 2동 15.9%, 완전히 다 미친 수치들입니다. 복산 1동 플러스 9.7%. 이런 선거를,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나도 윤 대통령이 안 하신 겁니다. 그러니 뭐 어떻게 내가, 어이구 윤 대통령 잘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양심적입니다. 올바르십니다. 이렇게 누가 이야기를 하겠 그러니 의사 여러분들 정원 밀어붙이는 걸 보고 아이고 윤 대통령 잘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누가 이야기를 하겠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수 넣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 표를 쑤셔 넣으면은 다른 데서는 빼앗긴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왜 나오는가 하니까 한 군데 표를 쑤셔 넣어주면 다른 쪽에서는 표를 빼앗긴 것처럼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대부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확실한 것은 표를 더한 쪽은 확실하게 전부가 다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56개 읍면동에서 2분의 1에 56승입니다. 계산이 도저히 안 되죠. 2분의 1에 56승이면 확률로 얼마가 되는 거 하니까 있죠. 한 1100 한 30조 정도 분의 1입니다. 1130조 분의 1. 여러분들 이런 확률이 나타난 게 1130조 분의 1 확률입니다. 이런 게 나타날 확률이. 이 선거 데이터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정말 참 국민들한테 씻을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이걸 다 뭉갠 겁니다. 용서가 불가한 사람이죠. 이걸 어떻게 이름 설명할 겁니까? 표를 전부 다 더해 준 겁니다. 한 분이 아들이 의사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대구광역시입니다. 대구광역시는 139개의 읍면동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전부가 다 불렀습니다. 139개 전부 다 유령 사전투표사를 관내 사전투표에 다 투입한 겁니다. 전체를 다 플러스가 나온 겁니다. 대구광역시입니다. 엄청나잖아요.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한 군데도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를 다 집어넣어줘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 확보해가 다 집어넣어줘가지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중구 동인동 9.7 중구 삼덕동 10.7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차이값입니다. 성내 1동 플러스 11.7 성내 2동 플러스 13.7 성내 3동 플러스 11.8 네. 대구 광역시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정말 참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이거 뭐 완전히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게 뭐 지금 뭐 이런 이 방송은 또 못 보도록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많이 하죠. 이 방송이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도록 내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 집어넣는 겁니다. 대구에 집어넣으면 서울은 안 집어넣겠습니까? 다 집어넣지. 경기는 안 집어넣겠습니까? 다 집어넣죠. 어디를 안 집어넣겠습니까? 다 집어넣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목표 득표수를 설정하고 사전투표를 부풀리기를 하고
유령 사전투표를 확보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 가동해 가지고 전부 다 이게 앞에다 더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용산발 무슨 위기론 뭐 구실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고 사전투표 득표수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것이 핵심인 겁니다. 그거를 대한민국 식자청이나 지배 엘리트들이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수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조금 길어졌는데 아무튼 이 오늘 말씀하신 카카님처럼 대구는 수성구 일부 말고는 모두 우파 지지합니다. 대구 삽니다. 예. 대구를 이렇게 조작할 정도니까 어디를 안 하겠습니까? 대구는 조작해도 이런 못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작하지 않습니까? 이게 2016년 총선입니다. 뭐 방송할 때마다 좀 실망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사실과 진실을 알리다 보면은 좋은 날이 안 오겠습니까? 어쨌든 뭐 여러분들 낙담하지 마시고 좋은 시간이 올 것이다. 정의가 이기는 시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나저나 윤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거 보고 무슨 생각 안 드시냐고. 이런 거 보고 어떻게 4월 10일 총선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동훈 씨도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당신 서울법대들 나왔으니까 이거 보고 무슨 생각하는 바가 없냐고. 이런 거 보고. 응? 울산 광역시 이름 이렇게 전부가 다 풀렸었는데 이거 보고도 생각하는 바가 없냐고. 미스테리지 않습니까? 난 도저히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그냥 못 참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러면 이게 대구 광역시 전부 다 이런 표를 집어넣어 줘가지고 이렇게 다 블러스를 만들어 놓습니까? 그렇죠. 예.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 주제 가지고 오전 5시에 방송 새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